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은퇴 준비 그리고 재취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리는 것은 아마도 자격증 아닐까 싶습니다. 재취업이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니까 이력서 낼때 뭐라도 하나 더 있으면 남들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아이, 그렇잖아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 남보다 잘하는 일, 또는 미래지향적인 일, 뭐 이런 것을 신중히 따져서 준비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에 어떤 자격증이 재첩에 유리하다는 말만 듣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래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덜컥 불안한 마음에 전반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아니, 인생 후반전은 다르게 살고 싶다면서요. 내 인생을 찾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은 마치 시험 성적에 맞춰 대학과 학과 고르듯, 취업 준비생이 불안한 마음에 무한 스펙 쌓기에 도전하듯 똑같이 그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지게차 운전기능사, 전기기사, 직업상담사. 지금 말씀드린 직업은 은퇴 준비 중인 직장들에게 소위 인기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지금도 인기가 여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숲 해설가가 있었고 또 문화 해설사라는 것이 있었죠. 아, 관광통역 안내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니 숲 해설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짜 들어가는 직업이네요. 2019년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무려 45만 명에 이릅니다. 과포화도 이런 과포화가 없지만 왜 계속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몰리는 걸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격증이라도 따서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데 그나마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인 거거든요. 애시당초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목적이 불안 해소에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 전망이나 개업했을 때의 비용과 수익, 뭐 이런 것은 쓸데없는 정보일 뿐입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아, 내가 은퇴 준비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자기만족감과 남들에게 책상 앞에 앉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끝인 겁니다. 목적은 달성한 거예요. 은퇴 준비하는 분들에게 인기 있는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 자격증을 소지하면 100% 재취업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이 좋다더라, 뭐 재취업이 잘 된다더라, 뭐 이런 말만 듣고 몇만 명이 몰려 자격증을 따면 상식적으로 재취업이 생각처럼 쉽겠냐고요. 이건 마치 정부에서 올해는 고추 재배가 수익성이 있다는 말에 많은 농부들이 묻지마 고추 재배를 했다가 가을에 공급 과잉으로 고추 가격 대폭락을 맞게 되고, 그래서 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가격 보장을 요구하라는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뭐 이런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기 있는 자격증을 따서 재취업을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업체에서는 적어도 2, 3년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더라. 그래서 재취업 도전에 실패했다는 사연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뚜렷한 목표 의식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 없이 그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자격증 취득은 시간 낭비고 돈 지랄이고 괜한 지적 허세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 아니. 그렇다고 제가 모든 분들께 자격증이 필요 없다, 자격증 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성공 사례로 제 친구의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모습을 압축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제 친구는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일찍 은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가 살고 싶은 제2의 인생은 요리사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았죠. 자기가 만든 요리를 하나하나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더라고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갑니다. 그런 후 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일을 하고 있어요. 요리사로 말이죠. 저는 제 친구가 작지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내는 식당을 열줄 알았어요. 뭐 부티크 레스토랑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원하던 요리사의 삶과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참여해서 행복감을 따블, 따따블로 배가 시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죠. 아주 똑똑하고 현명한 진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에 대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정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의 변화입니다. 뉴노멀이라 불리는 새로운 일상은 기업 활동의 변화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구인구직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거든요. 대부분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씀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10년에 걸려서 서서히 일어날 일상의 변화가 1년 만에 확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겹게 살아낸 1년 속에 10년의 변화가 압축되어 일어난 것이고, 10년 뒤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맞닥뜨린 많은 변화들의 중심에는 바로 비대면이 있습니다.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 비대면이 일으킬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데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세계 유수의 미래학자들이 내는 책들은 예전 같으면 5년, 10년 앞을 내다보는 것들이었다면 요즘은 모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내다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50년 이상 남은 인생을 준비하면서 지난 몇십 년 전에 대학 진학하듯 첫 직장 잡듯 같은 행동 양식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한다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설사 운이 좋아 재첩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오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누구나 알 만한 과학자분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사진 나오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거다 라고 말입니다. 시장과 일자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비대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행의 기능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자 시중은행은 지점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4대 은행이 올해 들어서만 126개의 지점을 폐쇄했고, 은행 지점이 매주 7개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은행 지점에서 일했던 은행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말이죠. 해외 은행이 불가능해지고 관광 산업이 타격을 받자 억대 연봉을 받아 부러움을 샀던 조종사들이 항공사에서 쫓겨나고 있죠. 비행기 대신 생활고로 대리운전하고 택배일을 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상점이 기존의 오프라인 상점을 집어삼킨 지는 이미 오래됐지 않아요? 동네 서점들을 집어삼켰던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같은 대형 서점들이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와 같은 온라인 서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음식은 배달해서 먹고, 물건은 쿠팡이나 지마켓에서 구매합니다. 지난 성탄절 이후에는 배달의 민족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주문이 몰렸습니다. 영화는 이제 집에서 화질 좋고 음향도 좋은 대형 TV 스크린으로 봅니다. 콘서트도 집에서 보잖아요.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기는 라이브의 그 감동이 줄어들긴 했지만, 보고 싶은 가수의 모습을 크고 선명하게 볼수 있다는 장점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누가 선도하고 있나요? 누가 이끌어가고 있냔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바로 우리라고요. 우리가 모든 일상의 일들을 핸드폰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는 점점 가속화되면 됐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편리하다는 걸 알아버렸고, 또 거기에 적응하고 잘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는 온라인으로 하면서 창업과 일자리는 오프라인에서 한다?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는 없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은퇴 준비를 할 때도 변화의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행동 방식의 중심축을 변화에 맞게 바꿔야 남은 50년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10년의 변화가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듯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중심축을 확 바꿔야 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다르게 살고 싶어 하셨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살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잡아야죠.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제1의 미래학자, 제이슨 생커는 우리 삶을 여러 방향으로 향상시켜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희망퇴직, 권고사직, 해고는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오기보다는 제 경험으로는 쓰나미처럼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확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살금살금. 몰래 왔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 쓸어버립니다. 세상의 변화와 맞춰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변함없이 해왔던 대로 대처한다면 그야말로 쓰나미가 되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휩쓸고 가버릴 게 분명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자격증은 우리를 구원해 줄까요? 해답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고 그 변화를 타고 넘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는 언제나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먹고 사는 문제이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앞으로도 이런 유의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될듯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도를 타고 넘는 서퍼처럼 끊임없이 배워서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멋진 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